하늘궁 이료대담 277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이 세상은 공평하다. 빈살만이 호텔을 빌려 하루에 몇 적을 쓰지만 자는 침대는 하나뿐이다. 부자들은 항상 바빠서 시간이 없다. 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더 많다. 억울한 것은 없다. 빈살만이 한국에 가져온 프로젝트가 수십, 수백 조짜리다. 한국 사람들은 건설을 잘하고 빨리한다. 한국 사람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세계에 소문이 나 있다. 빈살만은 사막에 도시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만들어도 숨 막혀서 못 산다. 근데 한국은 금수강산 자연이 최고다. 산들 사이에 수많은 건물이 있고 옛 건물들도 함께 어우러진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다. 1년 동안 15,000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자살한다.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은 살고 있다. 이것을 인지하는 국민들이 없다. 이런 것을 막으려고 허경영이 왔다. 아무리 도성이 기름이 많고 돈이 많아도 하늘궁에 비하면 전부 개미집들이다. 천하의 영웅들도 개미집이다. 어차피 무덤 속에 들어갈 인생이다. 이런 무상함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신인을 만나는 것이 지상 낙원이다. 예수의 얼굴은 누가 봐도 매력이 있고 눈가에는 미소가 있고 여유로울 것이다. 남에게 존경스러운 외모라고 봐야 한다. 석가모니의 얼굴은 철학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성자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암흑 에너지가 에테르다. 모든 원소는 에테르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 수소의 개수에 따라 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이 달라진다. 에테르가 원소마다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 그것을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이다. 허경영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지구는 쑥대밭이 될 수 있다. 바다가 앞으로 육지를 덮쳐서 엉망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심리는 종교를 만드는 단계까지 왔다. 이 종교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 종교를 졸업하면 초종교가 되고 무극이 된다. 우주와 상통하는 단계다. 박사가 되려면 과정까지는 지도교수가 있다. 그런데 박사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한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드는데 지도교수가 있었나? 스스로 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다. 본인 노력에 달려 있다. 항상 좋은 일에는 마가 있다. 배가 고플 때도 적당히 먹어라. 일하지도 않고 밥만 실컷 먹는 사람은 병이 온다. 먹는 것에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다. 식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몸에 저축하면 전부 질병이 된다. 인간의 병 중 90%는 물 부족으로 일어난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물의 각도가 팔각인데 허경영 이름을 부르거나 사진을 붙인 곳에 담아두면 물이 각도가 사라져 물이 잘 넘어가고 흡수도 잘 된다. 그리고 물은 씹으면서 먹어라. 항상 음식을 먹을 때도 허경영을 부르고 음식을 먹어라. 나쁜 것이 전부 사라진다. 백궁에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 안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일 사람도 없다. 축복받은 후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잘못을 했더라도 대가를 치르면 된다. 하늘 기록에는 없다. 융합과 화합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분리는 별로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영적인 분리는 안 좋다. 분리에서 공포가 생긴다. 아기를 출산할 때 아기가 분리되면서 위험도가 높아진다.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다. 모든 외계 행성은 모두 지구다. 사람 사는 곳이다. 외계에는 우리 지구보다 수억 년, 수십억 년 앞선 행성들도 굉장히 많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100억 년 정도 된 얼마 안 된 행성이다. 허경영을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은 잘못됐다. 사기 전과가 있으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에는 전과가 있어도 나갈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아니다. 허경영은 평생 44년간 무료 봉사를 했다. 허경영은 지금 매일 탑골 공원에 100명분 이상을 무료급식하고 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하는 종교단체도 많이 없지만 허경영은 이것을 하고 있다. 이런 허경영을 사기꾼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환경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을